저는 어떤 게 제일 눈에 많이 띄었냐 하면요. 아내는 결혼 전과 현재의 모습에 얼굴 표정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그게 되게 안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되게 잘 웃고 밝고 그랬는데 요즘의 모습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아요. 영혼이 빠져나가 있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얼굴에 표정이 전혀 없고. 제가 그 의도지 않게 이제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갑자기 마음의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일을 그만둔 거라, 진짜 매일같이 집에서 막 펑펑 울고, 진짜 막 어디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차라리 나를 위해 살아보자. 일이라도 해보자. 일을 좀 하려고 했더니 일하지 말래요. 일을 제가 하지 마라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베이비시터를 평일에만, 베이비시터 분이 4시에 오셔가지고 9시 반에 이렇게 가세요. 9시 반에. 그러면은 와이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9시에 다 보낸단 말이에요. 9시에 다 보내면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단은 애들이 없어요. 저 시간이 되게 많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로, 아줌마를 줄이든가 쓰지 마. 그게 돈 버는 거 아니야? 와이프가 돈 벌어서 베이비시터한테 주는 꼴이잖아요. 그렇긴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면도 있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뭐가 빠져 있냐면 아내는 그런 것보다 뭐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데 당신 마음이 뭐가 힘드냐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어쨌든 통장에 액수로 찍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해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굉장히 빠져있는 느낌. 왜냐면 가족은 공감하면서 마음을 돌봐야 되는 관계인 거지 생산성과 효율성의 원칙으로만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굉장히 제가 안타깝고요. 좀또 하나는 어떤 걸 고려하셔야 되냐면요. 결혼을 하면 결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각자가 변화가 생기거든요. 생활이 바뀌는데 아내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셔야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분은 밖에 나가서 생산적 활동을 하고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오시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걸로 너무나 당당하신 것 같아요. 그걸로 모든 게다 됐어. 나 밖에 나가서 돈 벌잖아. 이걸로. 그래서 현재의 삶은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미혼 때의 생활과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하시고 좋아하는 축구와 술을 유지하고 계시고. 근데 아내는 큰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큰 변화가 없는데 내가 결혼 전부터 나는 여러 번 얘기했어. 나는 술과 축구가 중요하다고. 예, 압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를 결혼한 이후에도 나는 변화를 가질 생각이 없어. 이해한다고 했잖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